들어주시면, 아, 이래서 그걸 정했나? 이렇게 그래도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정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진짜 카카오톡이 저한테는 열일해 주시는 모든 자료에, 예, 여기에 다. 그냥 쭉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편안하게 그냥 눈 감고 교호호흡하시면서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바닥에 붙여서 오늘은 교호흡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좋지 않고 기압골도 좀 불안정하고요. 자, 그래서 엄지와 네 번째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손바닥에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교호흡을 하시면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길어요. 한 수피가 오쇼를 만나러 왔다. 그는 30년을 넘게 수행을 했다. 그가 열심히 수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수행에 있어서 거의 완전했으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제자들이 말하곤 했다. 그는 나무든 바위든 별이든 어느 곳에서든 그가 무엇을 바라보든 모든 곳에서 알라, 그 알라 신의 에너지를 본다 라고 말했다. 그 수피가 3일 동안 오쇼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알라 신의 이름을 노래 불렀다. 수피들은 그것을 기그라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기그라라는 게 성음을 외우는 요가에서 얘기하는 만트라와 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 목욕을 할 때도 그 이름을 불렀다. 오쇼가 그에게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는 이제 모든 곳에서 알라신을 볼수 있는데 왜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노래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가? 모든 곳에 알라가 있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면 그대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면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것을 떨쳐버리라. 그대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그대의 수행을 잊어버려라. 그러자 그 수피는 오쇼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겸손하지 않으면 상황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게 아주 큰 핵심이거든요. 오만한 사람들은 보통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죠. 자기 판단만 믿죠. 깨닫지 않았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행하는 거거든요. 그 오만함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이해했기 때문이다. 제가 늘 하는 얘기를 여기에 한 거죠. 제가 깨달았다면 새벽 이 시간에 일어나서 스쿼트를 500번 하고 팔굽혀펴기 100, 뭐 150번에 저또 혼자 하는 게또 팔굽혀펴기 300번에 뭐 이런 태양채비 또막 하고 개인 아사나 하고 하는 4시간의 시간이 필요 없겠죠? 깨달았다면 깨닫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했다. 그동안 난 내가 완성에 이르렀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라고 이제 수피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완벽히 신의 세계에 도달해서 모든 것에서 신을 보니까 모든 것에서 알라를 보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했다고 오쇼에게 말했대요. 자, 그러자 오쇼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이 행했던 그 모든 수행의 방법을 버려라. 그의 입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가 그 수행을 버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수행을 중단했다. 큰 결단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쇼는 3일 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4시에 그가 수피가 오쇼의 방으로 달려와 오쇼를 흔들며 깨우며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짓을 내게 한 거요? 모든 것이 사라졌소. 이제 내 눈에는 신이 보이지 않소.
사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 되었소.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당신은 나를 죽였소. 30년에 걸친 내 노력을 망쳐놓았소. 당신은 내 친구가 아니라 적이오. 자, 이게 아마 오쇼가 성철 스님의 글을 봤을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가 아니라 이미 그것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해서 그 안에 신성함과 불성과 사랑과 자비심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다른 뭐를 찾지 말아라. 그냥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 되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신성함을 덮은 거죠. 아, 저기에도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옳아, 내 것이 더 아름다우니 내 수행으로 너희는 보살핌을 받아라. 이러고 덮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자 화가 난 거예요. 30년 동안 막 환상 속에 살았는데 그 환상이 너무 좋았는데 오쇼가 그걸 깬 거죠. 예, 오쇼가 낮은 단계건 어쨌건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당신이 내 적이야 막 이러고 달겨들은 거예요. 그러자 오쇼가 말했다. 좀더 침묵하고 내 옆에 앉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살펴보자. 나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비록 그대가 30생 동안 이 수행을 계속한다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거의 준비가 된 상태 거기에만 머물 것이다. 언제라도 그대가 이 수행을 멈추는 순간 그대는 과거의 전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막 계속 신을 막 부르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면 30년 동안 계속 불렀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신성함을 본게 아니라 계속 주변을 포장만 한 거예요. 덮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멈추는 순간 그 덮어진 덮개는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냥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1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3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이죠. 진정한 침묵과 진정한 내면의 신성함을 보지 않으면 겉포장을 봐봤자 다시 그냥 나의 욕구와 욕망과 내 삶의 숙제로 다시 그냥 한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숨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봐야죠. 내 상태를요. 그대가 그것을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수행은 그것을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대가 그 수행을 멈추는 순간 그것이 스프링처럼 튕겨 나온다.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대가 손을 떼는 순간 그 스프링은 튕겨져 나오며 모든 것이 예전의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 나한테 화내지 말라. 당황하지도 말라. 이것은 위대한 깨달음이다. 이제 그 수행을 중단하고 저 나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나무 속에 신의 모습을 투영할 필요가 없다.